안녕하세요. 영상 큐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큐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앞구절에서 유대의 전통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행해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미 이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이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죄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를 보면 속죄하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럼 안수를 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내고 태우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안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자락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고 발목에는 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죽는 경우가 생기냐면 속죄하는 사람이나 또는 제사장이 어떤 불경건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나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살아서 나오면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어떠한 사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죄 용서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